그럼 죽지 이거. 어? 야 이게 안 걸려? 아깝네. 아니 이거 죽어야지. 아 걸렸네. 이러면 이쪽으로 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 씨 수고. 절대 안 오네 이쪽으로. 바텀 제대로 당했다. 거리 조절하는 거. 들어오게? 야. 에바야. 이렐리아인데, 이렐리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 야쏘네. 이렐리 훨씬 상대하기 편한데. 요즘에는 야쏘 상대로 별로 자신이 없어요. 예전에는 야쏘가 진짜 쉽다고 생각했는데 기발 이렇게 들고 오는 애들 상대로는 진짜 라인 유지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어. 이번 판은 야쏘 상대고요. 이렐리아가 탑에 오기를 좀 약간 기도를 했는데 잘 안됐고. 이 랩 설계로 킬을 따기가 조금 애매해요 야쏘는. 왜냐 실드 때문에, 실드 때문에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1렙 때. 아, 아예 걸려버렸다. 즐겨 이득. 헛손질하는 거 뭐. 상대가 저버가 아니라는 것에 자, 미안해 되는데. 잡았네. 아, 야, 칼 잘 맞추네. 빡센데. 안 들어오네. 어이, 친구야? 그럼 죽지 이거. 어? 야 이게 안 걸려? 아깝네. 아니 이거 죽어야지. 어? 신종 자살법인가? 뭐지? 왜 죽었지? 일부러 약간 무빙을 위쪽으로 틀어서 SO가 뒤쪽으로 이 못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렌즈를 깔잖아요, 저렇게. 어차피 라인이 뒤쪽으로 당겨지는 형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뒤에 있는 박스가 살죠. 앞에 있는 박스가 지워져도 뒤에 있는 박스가 살기 때문에 상대도 방심하고 앞으로 조금만 기어 나오면 킬각이 나오죠. 실드를 빼건 장막을 빼건 둘 중 하나 하기 때문에 이견제를 자꾸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거든요. 야, 잘 도망가네. 나 왜 서렌인데? 뭐야? 터졌어? 정녕 행복할 수 없는 운명인가? 어? 돌아버리겠다. 바텀 당하네 이번 판도.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안 큰일 났네. 전자 갑시다. 답이 없구나. 강타 걸려다가 죽었네. 멈칫하는 순간 죽는 거야. 안 되겠다. AP 샤코는 진짜 옛날처럼 암살자 느낌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딜이 안 나와서. 예전엔 딜이 잘 나왔었는데 암살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서포트 느낌처럼? 약간 리산드라?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야, 잘 끌었다 이거. 가이드로 한번 붙이는데 와, 아니 컸다. 아, 이래리 너무 괴물이다 이거. 죽을 생각을 하네. 아씨, 내 판이 이렇게 힘든 게임을 하는 거야. 안되겠다. 와, 홀리 쉣, 저걸 뺏었어? 와우,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진심. 아,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 공포 오지게 걸렸다. 아, 난 죽었네. 어, 가인 있었네? 나 가인 없었는 줄 알았는데. 와우. 지금부터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박스로 이즈 지켜야 돼요. 이즈 지키면서 자야 봐야 됩니다. 피들스틱이나. 어? 어?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 아! 저 못 잡았네. 야, 오, 나쁘지 않아. 캠프지 않아. 아주 좋아. 이즈 봐줘요. 그냥 이즈한테 박스 투자하면 됩니다. 샤코 한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랑 좀 실랑이 좀 하다가. 가임 빼고. 도텔이 왜 없어? 펑펑 걸려. 시간 벌어. 아. 도텔이 왜 여기 있냐, 근데? 선생님인데? 원코인 가능? 아쉽구만. 야, 씨. 아무튼, 오늘의 샤코는 여기까지. 바이.